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눈썹이랑 눈썹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특히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 클렌징이 쉬운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추가해서 속눈썹 영양제도 사용 중이에요. 사실 이제 한 3주 정도 꾸준히 사용 중인데,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사용 중인 속눈썹 영양제, 그리고 데일리 마스카라로 추천드리는 제품, 그리고 꽤나 많이 요청해주셨던 눈썹 정리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제가 요즘 사용 중인 속눈썹 영양제예요. 더 래쉬 속눈썹 영양제는 속눈썹과 목은 점막에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미국 FDA랑 유럽 CPMP 등록 제품으로 미국 아마존과 온누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사용하면서 눈이 따갑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라인 부근에 슥슥 펴발라주면 끝. 아침 저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놓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면서 확실히 속눈썹에 힘이 생겨서 빠지는 게 덜하고 촘촘해진 느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제 아이 메이크업 필수템 데일리 마스카라를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데일리 마스카라로 추천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선 번짐이 없고 뭉침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클렌징이 쉬워야 한다. 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클렌징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이 쉬운 제품을 정말 선호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소개해드린 크리니카 마스카라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가격대가 약간 있는 편이지만 원 플러스 원도 약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력이 진짜 좋다는 거. 뭉침 없고 번짐 없고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컬링되고, 그리고 클렌징도 진짜 쉬워요. 물로 클렌징할 수 있는 제형이에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제품은 요 에뛰드 생얼카라입니다. 이름처럼 진짜 생얼카라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약간 제형이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약간 묽은 블랙이라서 우선 생얼에 바르기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 볼륨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엄청 자연스러운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볼륨이랑 컬링을 엄청 빡 해야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추천드리진 않고 있고요. 클렌징도 이제 메이크업 지울 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마스카라 사용 전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요 뷰러 같은 경우 쫀득하고 부드럽게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에뛰드 생얼카라를 발라봤어요. 요 제품은 가성비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말 뭉침 없이 깔끔하게 컬링되는 게 특징인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도 깔끔하게 표현하기 좋더라고요. 뷰러 사용을 안 하면 조금 더 내추럴한 생얼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본연의 속눈썹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마스카라라 속눈썹 영양제랑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눈썹 정리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눈썹을 다 길러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평소 정리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 원래 눈썹산이 있는 타입이라 그 부분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일자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눈썹 아래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위에는 눈썹산만 정리해준답니다. 눈썹 아래 앞부분의 잔털도 정리해주고 미간 사이에 잔털도 정리해주면 좋아요.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느껴지도록 정리해주니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용해본 속눈썹 영양제 효과가 좋아서 눈썹 숱이 약간 부족한 뒷부분에 눈썹 영양제를 발라서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짠! 이렇게 해서 제 속눈썹과 눈썹 관리 방법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